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서 냉면이나 시원한 막국수 이런 게 땡겨. 딱 여기가 지금 잠실 근처인데 뭐 유명한 데 있어요? 서칭을 해봤는데 남경막국수라는 데가 건강하면서 슴슴하게 좀 맛있는 데 같더라고. 뭐 막국수가 막국수지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다 다르지 않아? 약간씩은 다르지. 내가 막국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1등으로 꼽는 데가 부산의 사직동 막국수. 그 다음에 고성 백촌 막국수, 고기리 막국수도 있고 진짜로 다 다르다 맛이. 냉면도 평양냉면이 먹고 싶은 날이 있고 함흥냉면이 먹고 싶은 날이 있고. 그렇지. 그냥 입맛 땡기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잠실 세내역 근처에 입 짧은 미식가이신 소마님과 함께 막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남경 막국수집입니다. 위치는 잠실 세내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차장은 따로 없어 운이 좋으면 가게 앞에 잠깐 동안은 주차할 수는 있지만 이게 워낙 복불복이라 밥을 먹으러 왔다가 욕을 먼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월요일은 쉽니다. 또 이곳은 직접 면부터 육수까지 조리를 하신다고 문 앞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요. 중앙일보에서 소비자 투표로 1위를 한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곳이 처음이라 들어가서 직접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내는 입식과 자식 혼합 속으로 테이블 간격은 좀 좁은 편이었고 방문한 시간이 거의 저녁 5시쯤이었는데 요즘 여름철이라 그런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역시 주 메뉴는 메밀로 만든 음식들이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수육하고 들깨막국수를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들막과 물막국수 그리고 시골 수육소짜도 주문해봤습니다. 하지만 주문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때요? 와, 여기 밖은 조용한데 딱 반전이야. 가게는 되게 작은데 손님은 차도 난다. 진짜 맛있나 봐. 신기한 곳이네. 약 8분 32초 기다린 끝에 수육 소짜가 엄청난 사이즈로 밑반찬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수육의 양도 특이했지만 수육에 김치가 없이 이름 모를 나물 겉절이랑 같이 나온 게 더욱 특이했고요. 밑반찬은 수육의 간부인 마늘과 고추, 약간 색이 이상한 새우젓과 쌈장,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열무김치가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열무김치부터 먼저 맛을 봤는데 맛은 아삭거리면서 시원한 맛, 우리 모두가 아는 기본적인 열무의 맛이었고요. 메인인 수육의 얇기는 그렇게 두껍진 않았고 지방층도 적당히 있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궁금한 게 이 나물이었는데 느끼함이 있는 수육의 나물 조합이라니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들깨 고소함이 맛있는데? 아,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 나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만한 차이.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종사시킬 걸. 그러니까. 속자가 양이 많이 적다. 농심분들이 다 시켜놨길래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맛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희한하다. 새우젓이 좀 갈색이야. 무슨 맛이야? 몰라. 어때요? 그냥 새우젓 맛이지. 수육은 삼겹살 부위인 듯한데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지방층, 들기름향 가득한 나물 겉절이와 궁합이 생각외로 너무 잘 어울리는 별미였고요. 새우젓은 약간 간장 양념이 된 듯한데 간장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은 그냥 새우젓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젓가락질 몇 번에 마법같이 사라지는 수육의 양이었고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짜잔, 내가 돌아왔다. 수육을 해치우는 사이 주문했던 막국수가 등장을 했고요. 와, 이거는 뭐 위에 들깨가루가 막 들어가 있네. 냄새부터가 되게 고소해. 기대가 돼서. 일단은 내 거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그거 먼저 먹어볼래? 그거부터 먼저 먹어볼래? 왜냐면 이게 밋밋하니까 이걸 먼저 먹어. 기대했던 물막국수의 맛은 많이 밋밋한데? 그러면 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먹어볼래? 진짜 상당히 묵묵해서. 면발은 메밀면 특유의 툭툭 끊어짐은 없었는데 응급처치한 물막국수의 맛은 과연?
괜찮은데? 지금 섞어 놓으니까 조금 괜찮아졌어. 물막국수는 평냉처럼 슴슴한 맛에 면도 찰기가 있어 냉면 같은 느낌이었고, 슴슴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분명 호불호가 있을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들막 차례. 면은 물막국수보다 조금 더 찰기가 느껴졌고, 육수는 거의 없어 꾸덕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면이 길다. 안 끊어지네. 예미를 원래 잘 끊고 끊어지는데 왜 이렇게 안 끊어지지? 한번 드셔봐. 어때?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아, 그래? 들깨가 걸쭉하게 풀린 들막은 뭔가 콩국수를 먹는 듯한 고소함에 메밀면을 먹는 것보단 조금 더 찰기가 강한 쫄면을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그냥 딱 먹으면은 그 들깨 향도 많이 나는데 단맛이 좀 있어요. 되게? 어, 달아. 고소한 맛이 딱 올라오는 게 별미예요. 일단 콩국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 나는 들깨나 콩으로 하는 거는 잘 원래 못 먹거든. 아. 내가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것도 먹어도 양이 좀 작다고. 그래서 시킬 때 사리를 추가해서 시켜야 될 것 같아. 나한테는 좀 작은 양. 들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목록임이 좋아. 너무너무 이 집이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 많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다리가 저려서 못 일어나겠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니, 다리 저기. 네, 맞아요. 진짜 네. 아, 신발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괜찮아진대. 막국수 두 개와 수육까지 총 42,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기는 예. 물론 막국수도 괜찮았지만 네네. 수육 맛집인 것 같아. 아, 수육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수육이 되게 맛있고 물막은 평양냉면 딱 호불호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들깨의 막국수도 들깨 진짜 진하게 해가지고 네. 맞아. 근데 나는 이제 들깨를 잘 못 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한번 더 와보고 싶어 여기는. 네, 잠시 근처면은 여기 막 시원하게 한 그릇 딱 땡겨주면도 좋을 것 같아. 자극적이지가 않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아닌가? 좋아요, 댓글, 구독. 그걸 네. 뭐라고? 좋댓고 부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